수연아, 밥 먹자. 네.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했어. 너 연애한다고 검정고시 준비 소홀하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아, 알았어. 걱정 마. 입 다탈 것 같아. 엄마, 근데 찌개 냄새가 왜 이래? 냄새가 왜? 전형적인 입덧이네. 괜찮은데 왜? 왜 이렇게 냄새가 역하지? 맛도 이상하고? 임신하면 평소에 잘 먹던 것 이상하게 역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 혹시... 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기에 있으신 거지. 아이고... 뭐 차라리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원래 알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건데. 결과 나왔어? 이리 줘봐. 어떡해... 엄마... 아이고... 엄마, 나 어떡해? 아우, 내가 못 살아. 아유, 어떡하니. 엄마 얼마나 참. 답답하셨을까. 아유, 세상에. 지연아. 집에서 보면 되는데 왜 밖에서 보자는 거야? 오빠. 나 임신했어. 어? 엄마한테는 말했어. 아빠는 아직 모르고.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낳아야지. 우리 둘 닮은 아기는 얼마나 예쁠지 기대된다. 결혼 반응은 되게 네. 안심이네. 그렇죠. 진심이야? 듬직하지 그래도. 아니 그럼. 너무 기쁜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저건 뭐야? 아 이거? 이게 선물. 저렇게 해준다고? 와. 그러니까 너무 자상하지 않아? 네, 너무 자상해요. 이쁘다. 오빠가 나중에 더 이쁜 것도 사줄게. 우리 애기 것도 같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아니야. 나 아직 방심하면 안 돼. 드라마에 저런 장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연이 나이가 몇인데. 제때가 몇 살이었지? 저때가 19살 초반. 19살 네. 초반. 만으로 그러면 17. 네, 만으로 17. 만으로 17. 아니, 지들 아까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냐고. 저게 부모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일단. 일단 제가 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군대?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얘들도 부모가 되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 그리고 예준아, 너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 좀 알려줘.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조만간. 아 그 부모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네.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워낙 책임감은 있게 일 좀 구한다고 그러는데. 급작스런 임신으로. 모든 게 뒤틀릴 것 같았지만 예상 밖으로 상황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 마. 순조로웠습니다. 그게 아닌가 봐요. 어떻게 된 거야.